강의 다들 보셨나요? 좀 어렵지 않던가요? 네. 제가 눈높이 교육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 주절주절 떠든 것 같아서. 네, 김수롱님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오셨네요. 가입니다. 자미도수가 되게 이제 자미도수만 하는 사람들이 제걸 보면 되게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본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맞출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책에 나온 대로 또는 막 소개된 거에서 나온 것처럼 막할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만 통용이 되고 안 맞는 사람도 되게 안 맞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자미도수 공부를 깊이 안 했거든요. 자미도수 일화 중에서 저기 전주 사시는 분, 사셨던 분, 돌아가셨겠죠. 그분인가? 전주 사시는 분인가? 아무튼 자미도수 일화 중에 되게 그 정말 기가 막힌 게 그거거든. 어떤 남자가 왔는데 사주 봐달라고 했더니 난그 호로자식이죠. 예, 여긴데 그건 안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뭔 손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너희 놈아, 너네 아버지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 채에서 돌아가셨을 때 너는 초상 치르는 중에 바람이나 피우고 앉았는데 내가 네 사주를 왜 봐야 되냐 이러고 쫓아냈대요. 정말 그랬다고. 자미도수를 보고 그렇게 맞췄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미도수는 제가 이제 주변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자미도수는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잘 봐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좋아하거든요. 자미도수는 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자미도수 명반 보면 특정 궁이 탁 튀어나온대요. 그것만 읽으면 된대요. 신기 있는 사람들 말로는 제가 아는 동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는 양반이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을 자미도수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찍는 게 있어요. 너몇 년도에 낙태 수술했지? 이거 하나 기가 막히게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공부도 안 했는데 그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명반 보면 그것만 탁 튀어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너몇 년도에 낙태 수술했지?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 친구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능력자예요, 능력자. 예, 능력자라서 그렇겠죠.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 뭐랄까요, 100% 찍어 맞추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에는 이제 뭐 중국 대만 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게 자미도수거든요. 그쪽에는 그런 것도 있대요. 너 언제 몇 시에 너네 집 등을 갈았지? 너네 숫도가 고장이 났지? 이런 것도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성감대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또는 성생활 체의 좋아하는 체의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란한 데를 자주 갔다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활용도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이렇게 활용도가 나타나는 게 자미도수인데요. 저는 자미도수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성격이 항상 그렇거든요. 공부하다가 막히면 다른 공부하고 이 공부하다가 막히면 다른 공부하고 해서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와서 내가 하던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주워와가지고 공부하고 습득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깊이 안 들어가요, 항상. 깊이 안 들어가고 사주도 사실은 깊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제 팔자가 인성이 다자한데 그 인성이 하필이면 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날림이야, 날림이야. 그래가지고 자미도수도 날림으로 공부한 건데 궁금해라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날림으로 했지만 어쩌다가 주워 먹은 것들이 다 비싼 것들만 주워 먹다 보니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